네, 수저입니다. 오늘은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서도 나왔던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를 해볼 거예요. 먼저 팬을 약불로 두고 식용유 두 스푼 뿌리고 식빵을 두 장 올려줍니다. 이 식빵 위에 치즈를 넣고 녹일 건데 불을 중불 이상으로 올리면 치즈가 다 녹기 전에 식빵이 먼저 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불은 항상 약불로 계속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식빵 한쪽 면에 냉장고에 남아있는 치즈를 종류별로 올려줍니다. 치즈는 가공 방식이나 비율, 숙성 방식에 따라 아주 다양한 향과 맛을 내고 지방 비율이 꽤나 높은 식재료이기도 하죠. 지방은 그램당 칼로리가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높고 대부분의 요리에서 칼로리는 곧 그 요리의 전투력과도 같기 때문에 아무튼 치즈는 각자 비슷한 비율로 다양하게 많이 넣어줘야 이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가 더욱더 환상적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종류 이상의 치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치즈 한 스푼 정도를 바르고 그 위에 체다 슬라이스 그리고 그라나파다노를 올려줬어요. 식빵 밑부분이 어느 정도 바삭해지면 하나로 합쳐서 버터 10g 정도를 녹여서 양쪽 면에 골고루 묻혀주고 식빵에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소리가 나면 도마에 올리고 잘라서 이제 드셔보시면 됩니다. 미치겠다. 미치겠다.